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조금 혼조세입니다. 나스닥은 0.51% 상승한 반면에 다우존스 0.67% 하락, 반도체 지수도 0.12%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유럽이 전전일 큰 폭의 하락 가져왔던 부분 전일 1.3% 독일 만회하는 등 유럽은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반등을 제법 크게 한 상황이라서 비교적 양호한 전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현재 초강세에서 이제 조금 반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7원까지 강하게 반등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미국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0.6% 상승, 애플이 2.85% 상승입니다. 전기차 출시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애플이 연속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S&P500에 이전 상장했습니다만 당일도 낙폭 좀 크게 있었고요. 전일도 1.84% 하락, 페이스북 2.08% 하락. 자, 반도체 지수들은 그만한 상황이고요. 니콜라 1%대 하락. 자, 모더나 8%대 큰 폭 하락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2.6%대 하락. 쉐브론 유가가 빠지니까요. 같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JP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도 약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큰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쉼없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장 초반에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좀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매도한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에 비하면 좀 크게 흔들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2천억 1700억으로 좀 크게 매도가 나왔으니 코스닥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피도 좀 스트레이트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선물을 아직까지 외국인이 매수해 준다는 기조는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 현재 코스피 0.26%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도 0.3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다우존스 선물 0.20% 상승, 나스닥 선물도 0.11% 상승.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조금 해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외국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보면요, 북클로징이라 하던데, 그렇죠? 그런 유식한 말 말고 자신들의 펀드 운용 실적 어느 정도 확정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전일은 뭐 어느 종목 할 거 없이 거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흔들렸는데 일단 20일을 지지하는 셀트리온 모습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현재 상승 출발 예상. 셀트리온 제약도 고점 부위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했어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20일 임금만 깨지 않으면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는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자, LG화학 지금 현재 약간 20일을 훼손하고는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직전 저점 78만 7천원권 정도만 지지한다면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도 고점 부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5G 섹터가 돌아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좀 밀렸습니다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요. 닥터케이는 에이스테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에이스테크 상승 초입이니까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언택트 그리고 핀테크 관련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전일 양호한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은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장이 무너지면 뭐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상승 초입이니까 카카오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나이스 평가 정보 양호한 흐름입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선주가 수주 소식 나오면서 상당히 고점 부위이긴 합니다만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상황이고 자, 대우조선해양은 좀 많이 처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주는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 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조금 지지부진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추위는요 제법 강하게 오른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연말이고 하니까 차익 실현 적당히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동안 관심을 좀 못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좀 있거든요. KTNG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먼저 좀 강하게 갔던 한전과 같은 종목도 고점 부위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에 코스닥의 약세 제약바이오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대형제약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전일 크게 밀렸고요. 오늘도 지금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쉼없이 올라온 상황에서 거의 두 달여를요 20일도 훼손하지 않고 거의 쭉 그냥 랠리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 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고점 부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전략을 좀 드리자면요. 20일 이제 5일선은 전일 크게 이탈하는 코스피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20일이 딱 붙었으니까 다행히 현재 출발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20일이 훼손된다면 이제 비중 축소는 불가피한데 시간이 지금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적당하게 배당 받을 분은 배당도 받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가워요. 조금 황당한 흐름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나이스 평가 정보만 차익 실현 조금 했고 나머지는 다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이 그래요. 그냥 연말까지 적당히 홀딩하겠다. 종목을 추가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세팅된 대로 좀 끌고 가고 싶다. 그렇게 일단 저는 우리 팀원들께 말씀드렸고 다행이에요. 오늘 일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자, 코스닥이 은봉이 2% 넘게 빠졌는데 이거 1% 가까이 리바운드 나옵니다. 참, 그죠?
어떻게 겁에 질려가지고 던졌던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잘못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닥터케이도 인버스 투입하려고 상당히 고민하다가 그냥 패스해버렸거든요, 사실은. 물론 뭐 투입했다면, 근데 인버스가 코스닥이 꽃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패스했습니다. 패스했어요. 연말까지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행입니다. 반등합니다. 다행이에요. 자, 코스피 20일 인근에서 반등, 코스닥 전일 음봉, 말아 올리는 반등 시도 나옵니다. 양호. 참 재밌네요. 그죠? 포트폴리오 전부 빨개요. 어제 하락폭 상당히 많이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카카오 1.46%로 강하게 반등. 자, 셀트리온도 1.25% 20일 지지한 별 무리 없어요. 나이스 평가 정보 일부 남겨둔 이유는요,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스위트 홈입니까?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상당히 현재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 양호. 전부 빨갛네요. 전부 빨갛습니다. 어떻게 전부 파랗더니, 그죠? 자, 기관이 코스피 123억 사주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94억 사줍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889계약 매도.
꽁이? 아침부터 센티멘탈해지지 않니? 음악, 아우. 저 피아노 선율. 자, 어젯밤에는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그 다음날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일 밤은 상당히 조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기출을 많이 주목했는데 유럽이 그냥 1.1% 중반으로 그냥 상승하는 거 보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지지는 전일에 저점을 지지해야 되고요. 이제 저항은 전일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들 지켜야 되는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얼마나 저항을 가볍게 받고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SK텔레콤과 함께 카카오가 AI 시장에 뛰어든다 뭐 이런 뉴스도 가볍게 봤어요. 카카오는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좁은 박스권 안에서 그죠? 여기 16만 7천원과 18만 4천원과 19만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이 사들어옵니다. 기관도 매도폭 크지 않고요. 비교적 그 이전에 좀 사들어오는 기조니까 추세를 일단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적당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셀트리온, 스텔라라 글로벌 임상 3상 돌입 소식도 들려오고요. 항체 치료제 치료 목적으로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로 호재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꽁이는 출석해놓고 또 오늘 어디 또 땡땡이 치러 갔네. 우석이 우석아 누나 어디 갔니? 응꽁 네 추석만 해놓고 도망갔어요 지금. 농담입니다. 자, 신세계는 중장기로 지금 정도에 들어가는 거 아무 무리 없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신세계는 중장기로 아무 무리 없어요. 자, 현대모비스도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주춤하고 만도와 같은 종목은 자율주행과 좀 엮여서 강세를 보입니다만 무리 없는 권역이에요. 그죠? 엘지화학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유니스니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은 맞아요.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양호. 다 안 던졌던 이유 있어요. 그죠? 원래 같으면 다 던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는 다 던질 수가 없어. 그죠? 이거 뭐 외국인 싹쓸이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비교적 고점 부위긴 하나. 그죠? 추가 상승할 모양입니다. 우상향.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그죠? 이러한 종목들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알고도 던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그 다음에 날아간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꾹 참고 한번 들고 가보는 중입니다. 그런 거 많았어요. 그죠?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적당히 먹고 던졌는데 더 가거든요. 물론 뭐 다른 데 들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요 생각보다 추가로 더 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 에스테크도 잘 갑니다. 3%대 상승. 먹고 먹고 또 먹고요, 이거. 진영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JYP 왜 이리 시원찮은 거야? 응? 이것도 외국계 쪽 들어와요. 오늘도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 유니슨하고 JYP 제외하고는 다 양호해요. 그죠? 에스테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죠? 5G가 못 갔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이 모양 평소에 이야기하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모양 집중하시라. 평소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5G 양호하게 갑니다. 여기 안에서도 한번 봐요. 5G 안에서도 에스테크가 가장 강하죠. 모양이 딱 그래서 그래요. 모양이 상승 초입이거든요. 살만한 해 하고 트레이드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야 꽁이 아침부터 이 음악 잔잔한 음악에 라면 먹으면 이거 카페에서 카페 온 것 같겠다. 아, 짠하다 이 음악.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수현님도 어서 오시고. 시장 참 스펙타클하죠, 그죠? 어저께 끝장날 듯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오늘 전부 벌게요.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 일단 큰 판단
틀리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무너지면 평소 같으면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적당히 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해봤어요. 그죠? 하루 만에 대본 양호해 지잖아요. 그죠? 자, 하이닉스도 반등을 제법 세게 하네요. 그런데 추가로 강하게 가긴 좀 못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저 같으면 5G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 줄여서, 야, 에스테크 4.5 간다. 에스테크와 같은 종목 이런 데 교체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제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략입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으나 탄력이 떨어졌어요. 외국인 연락에 팔아요. 이 탄력 떨어졌을 때 교체를 5G와 같이 아직 못 올라가고 이제 시작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제 계속 제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관련된 전략입니다. 1부는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 그죠? 20일 인근에서 매수, 그죠? 자, 선물 관련 이야기 하셨는데, 딱지가 선물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현재는 해외 선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보시다시피 해외 선물에서 실전대의 입상자예요. 자, 선물을 여러분들 지수를 관심 있게 뭐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가장 간략하게만 생각할 부분은요. 이 외국인이, 그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12월 만기 이후에 지금 누적, 순매수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천 계약 사고 있어요. 앞으로 땡겨보면요. 롤오버, 그러니까 저번 월물에서 이번 월물로 넘어오는 물량도, 여긴 포함은 잘안돼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만 보면 돼요, 일단. 그죠? 사고 있어요.
자, 저런 것도 다 참고로 하는 겁니다. 어저께 만약에 외국인 선물을 개패듯이 폈죠. 던집니다. 근데 어저께 안 던져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버틴기 보는 겁니다. 자, 옵션도 연계해서 볼 필요 있는데 콜 옵션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풋 옵션은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요, 선물은 상방향 배팅해놓고 옵션은 하락 방향에 해칭 약간 걸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을 매수하는 이유를 또 한번 대바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이 마이너스 백워데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축소가 안 돼요. 그러면 베이시스가 뭔가 하면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거든요. 마이너스란 것은 뒤쪽에 있는 코스피 200이 가격이 높다 이겁니다. 그럼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비싼 코스피 200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매수하는 적절히 그렇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요, 여러분들 일반 그냥 강의에 보면요, 머리 아픈 거 많아요. 그거 쌀데기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실전에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이론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면요, 그거 상당히 머리만 아프고 실전에 크게 도움 안 되는데요. 주식 기초 강의 안에서 선물 옵션에 대한 실전에 필요한 걸 가볍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심층적으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더 깊게 하시면 돼요. 자, 추천 영상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지수로 예측 가능했냐, 그 부분도 물어보셨는데 여기 정도는 지지권이다, 그죠? 이 탄탄하던 지지권은 딱 훼손했습니다만, 그죠? 아직까지는 밑에 보시면 20일 코스피로 봐도 돼요. 20일이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일단 스톱한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절단 나는 겁니다. 2700을 깨고 내려가면 본격적인 조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2700 안 깨기를 간절히 한번 기원해야 되겠죠. 자, 카카오 2%대 상승합니다. 에스테크 4%대 상승. 그리고 선물 옵션은 공부만 안 돼서 되지 않습니다. 실전 해봐야 돼요. 닥터K가 비교적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온갖 페이크라든지 흔들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상황에서 트레이드들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페이크들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지수가 어디로 움직일지 이게 페이크도 아니다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는 잘 간파하기 힘듭니다.
NC 소프트 아까워. NC 소프트 딱 타이밍 나왔거든요. 시장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민기적 그렸는데 이게 딱 타이밍이거든. 20일 그죠? 에버네 갑니다. 3% 딱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멘트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패스했어요. 어저께 시장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네, 포인트 이런 포인트 잘 보십시오. 하락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 20일 눌림목 구간 매수해라. 매수 특강 올려놓은 거 있죠? 주식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그 방송에 보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로 해보십시오. 만도도 똑같죠? 그죠? 20일 인근. 자,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고점 부위긴 합니다만 20일을 딱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시장이 조금 조정 권역이라서 그런지 강하게 치고는 못 가네요 현재. 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나는 기계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돼야 됩니다. 매수 포인트에서는 매수, 매도 포인트에서는 매도. 이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걸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알고도 못 끊는 경우 많아요. 5% 인근으로 갑니다. 에이스테크 알긴 아는데 손가락이 안 나가는 경우 많아요. 클릭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못 끊어요. 그죠?
미국 선물이 좀 무너져요. 에스테크는 5.7% 갑니다. 5.7%. 자, 천하님, 장중에 미국 선물 현황 봐야 돼요. 같이 흔들립니다. 같이 흔들려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코스닥 더 크게 흔들려요. 장중에 선물 수량만 보지 말고 이 궤적을 보세요. 1400개에서 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 에스테크 미쳤어. 5.9% 갑니다. 나나에 보다 갑자기 바빠지죠? 왜 시장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판단해야 돼요. 자, 2차전지가 좀 흔들립니다.
자, 전이 저점까지 다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게임 곤란한데, 코스닥은 살짝 이탈했어요, 지금. 자, 지금 재밌는 선물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관이 갑자기 팍 던지면서 좀 밀렸거든요, 선물. 근데 외국인이 받아줍니다. 개인도 던지고, 기관도 던지고 외국인이 선물 확 땡겨주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양호. 그죠? 요런 게 실전입니다. 요런 게 실전. 책에도 잘안 나와요. 이런 거는. 자, 먼저 약세로 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선주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금융주들도 강한 추세는 좀 무너졌거든요. 자동차는 보합권. 자, 네이버 카카오 양호 5G가 초강세. 자, 그린 뉴딜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은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 자, 시장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래 되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양대 메이저가 한쪽씩은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266억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112억 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이 날아가네요. 그죠? 환율이 추가 상승합니다.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세요. LG화학이가 조금 흔들려요. 조금 흔들리고 있으나 10% 비중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던지지 않겠습니다. 추가 조정 좀 받는다더라도 지지권에서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10% 갖고 있으니까요. 굳이 던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4만 4천원권이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고 강하게 푸시하면서 넘어간 권역이니까 여긴 지지할 거예요.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60일 올라오거든요. 그때 반등시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단가 적당하니 분할 매수해서 일단 들고 갑니다.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자, 어제는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 막 나오면서 그죠? 크게 흔들렸다면 아직 안심 못해요.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한쪽씩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더 이상 이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같이 흔들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면 안 돼요. 얘들은 집게를 내줬다 말았다 이러냐. 에러가 많아요. 이거 외국인 수급 지금 체크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스탁이 안 나와요. 자, 외국계 순매수 카카오 앤소프트. 카카오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SDI 네이버 현대차 일단 사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한전, 삼성전자 매도, KB금융 금융주를 좀 던지고 있어요. 포스코, LG화학, 모비스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LG전자, 하이닉스, 만도, 전기전자, 그죠?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 던지고 있어요. KTNG 대림산업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글로비스, KT까지. 자, 카카오, 엔씨소프트 같은 언택트, 네이버 같은 언택트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 에라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코스닥에서는요, 에스테크와 KMW를 순매수 상에 있다라고 일단 그것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5G죠. 그러니까 5G. 자, 지수 처집니다. 미국 선물 추가로 처지면서 같이 처져요.
약점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기약이 좀 세게 밀려요. 아, 지수 하락 전환하면서 저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폭 상승이고요. 나머지 섹터 거의 다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자, 5G가 강세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비교적 양호하고 나머지 거의 약세 흐름. 자, 비트코인 양호, 자율주행 정도 양호고 나머지 상당히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선물을 외국인이 안 던져요. 어제도 그렇고 선물을 사준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자, 코스닥도 20일 지지권에서 일단 반등 시도 나오는데 반드시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닥쳐지면 곤란합니다. 코스피도 반등 나오죠. 지금 이란 행태가 뭐하고 연동되는 줄 알아요? 지금 미국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팍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고요. 5분봉인데 양봉 하나 서니까 어떻게 된다? 같이 양봉 섭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이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그냥 미국 꼬봉 주식시장이지. 이것은요, 뭐 그렇다고 제가 탓해봐야 시장이 바뀌지도 않을 건데 무슨
무슨 상황이다? 이 지금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에 미국 선물을 아주 많이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같이. 그죠? 그러니까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 잘 봐야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장 초반에 반등 시도 넣다가 미국 시장 같이 흔들리니까 같이 무너졌습니다. 자, 상당히 양대 시장 중요한 부위니까요. 신규 매수 하지 마십시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큰 폭의 흔들림 이후에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한 반등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에 대한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